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측원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보시면 척추뼈 아래 윗뼈 사이에 이런 그 주간판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디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한순간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누적된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누적이 돼 있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 복압이 증가하고 허리에 측측 디스크에 굉장히 압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이제 수액이 추간판을 뚫고 터져나가서 이제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이나 이런 것을 압박함으로써 생기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디스크에 누적된 퇴행성 변화, 즉 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는 경우는 이런 자세 습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20대 친구들은 나 목 디스크 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봐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허리만 아프면 나 디스크인가 봐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교수님 진짜 허리 디스크의 아주 독특한 양상 이걸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허리 디스크는 튀어나온 디스크가 어디를 자극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로 좀 대체로 튀어나오게 되면 허리와 엉덩이 부위가 좀 같이 아프게 되고요. 특히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허리와 더불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보다 이 방사통이 더 심한 것이 더 특징이 되겠습니다.